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우리가 지식과 감정과 또 의지가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무언가 알게 되고 인지하게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 또 감정적인 부분들, 또 기뻐하거나 또 슬퍼하거나 또 그런 것뿐만 아니라 어떤 모든 상황 속에서 다가오는 어떤 그런 감정들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또 우리는 의지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사람을 또 이렇게 우리가 지적인, 또 감정적인, 또 의지적인 부분으로 우리가 또 이렇게 구분을 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성경 교회를 얘기하면서 그 중에 지식과 지성과 이 감성이 어떤 면을 얘기하는 것인가, 성경 교리와 또 어떠한 연관이 있는 것인가 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면서 뭐 크게 어려울 거 없습니다. 뭐 지성 감성 하니까 너무 이거 너무 뭐 깊이 들어가는 거 아니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냥 우리가 지성, 또 감성, 또 의지. 어떤 분들은 이제 이런 성경 교리를 가르치면은 이제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뭐 하나님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는 게 주일날 예배당 나가서 그렇게 예배 드리면 되는 거 아닌가요? 좋은 말씀 듣고 또 그렇게 감동받고 찬송하고 정말 한 주간 또 살 힘을 얻어서 살아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 뭐 배운다고 달라지나요? 이런 소리 제가 진짜 들었어요. 이렇게 가르치면 이렇게 반응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또 일리가 있습니다. 어느 부분. 물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또 우리가 경험하고 느끼죠. 예배 가운데. 또 말씀을 들으면서 또 은혜 받고. 그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고 또 봉사도 하고 또 교제도 하고 이제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입니다.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또 신뢰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의 순수한 감정적인 우리는 신앙의 형태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또 예를 들어서 찬양을 뜨겁게 부른다든지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죠. 또 집회에 참석해서 부흥회에 참석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서 또 우리가 결단을 하게 되죠. 또 우리가 또 봉사를 하는 가운데에 또 우리가 교제를 하는 가운데에 어떤 우리 안에 어떤 감정적인 것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무언가가 감정은 또 기독교 신앙의 한 중요한 요소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배하고 그러한 경험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나타나는 것. 그래서 이 감성이라는 것은, 이 감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삶에서 경험한 것들인 것이죠. 경험으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유명한 이제 신학자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교환에 보면 이제 적어놨는데, 만일 누군가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고 말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 존재하는 모든 것의 궁극적인 분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에 대한 그의 신앙은 지적인 생각일 뿐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삶 속에서 찾을 수 없는데 그냥 머리로는 그런 하나님은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지적인 생각일 뿐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가 이러한 지적인 믿음에 강하게 사로잡혀 있을지라 할지라도 그것은 결코 참된 신앙이 아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오직 자신의 삶 속에서 활동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감정적인 부분을 아주 또 이렇게 강조하신 부분이에요. 아주 일리가 있죠. 우리가 뭐 들어서 알고만 있는 거랑, 또 삶 가운데 우리가 삶 속에서 말씀을 실천하고, 또 어떤 우리 삶 가운데 나오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경험하는 것이 정말 참된 신앙이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주님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은 참 인간이시고 참 신이시다. 라는 말을 들었다 할지라도 이제 우리가 삶 가운데 경험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이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연관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온전한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또 이 감정만으로는 애매모호하다는 거예요. 감정만으로. 우리가 이제 교리에 대해서 나누면서 첫째 시간에 이제 성경 교리는 무엇인가 살펴봤는데요. 성경 교리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성경에 나타나 있는 여러 가르침들을 어떤 주제에 따라 요약해서 일목요연하게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알도록 가르치는 것이다. 그래서 신앙적인 내용을 정확하게 우리가 분명하게 정리한 것이 또 신경교리다라고 했죠. 또 교리란 말은 이런 말이 있어요. 자신이 믿고 충성을 바치는 것이 우리가 신이라고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더라도 내가 어떤 생각과 이념을 가지고 의미를 추구하기 위한 행동, 이러한 행동이 바로 신념이고 이것이 또 한편 교리다. 교리란 말이 또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 인해서 그렇게 표현하지만 또 한 차원의 이 교리라는 것은 그렇게 자신이 믿고 또 이념적으로 어떤 자기가 이루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행동하는 것, 그것이 신앙인 것이고 신념이다. 그래서 결국은 인간은 신념 없이는 신앙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다. 어떠한 형태로든 다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신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 무신론자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죠. 무신론자. 저는 하나님 안 믿어요. 저는 예수님 믿으세요. 여기 가면은 가라고. 살살해. 난 하나님 안 믿어요. 난 보이는 것만 믿어. 응? 어떤 분들 심지어 내 주먹을 믿어. 예전에 제가 이제 아시는 그 교회 근처에 그 슈퍼마켓 아주머니랑 친했는데 갈 때마다 제가 이제 조금씩 예수님 믿으세요. 아유, 저는 예수님 안 믿어. 난 내 주먹을 믿어. 아주머니 그러시더라고. 그러니까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무신론자들도 사실은 이 무신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나는 신이 없다는 걸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교리를 또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난 신앙이 다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신념이 있어요. 누구나. 자신을 아무것도 안 믿는다는 교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또 그것이 교리다. 교리라는 의미에 담겨 있는 것이다. 신념, 신앙, 지식을 가지고 자기 믿는 바를 가지고 행하는 것. 그래서 우리 인간은 먼저 1차적으로 이런 것들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다. 이러한 성경 교리, 또한 이런 지식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 이제 우리가 각자가 개인적으로 경험한 것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떤 예배들 가운데에 또 참석한 것들 가운데에 또 봉사하는 가운데에 또 찬양하는 가운데에 이 깨달아지고 경험한 것들이 온전한 모습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바로 이 성경 교리가 또 확실한 또 내용으로 인해서 그 감정이 더 세워져 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어떤 그런 마음은 또 이런 측면으로 명확한 명제로 말로써 우리의 확실한 구분을 세워가야 한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오늘 이제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그 골자예요. 감정과 지성에 관한. 지난주에 우리 이제 아타나시오 아리우스의 사상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정말 끝없이 정말 망명생활을 하면서 그 아타나시우스 그 성직자께서 끝없이 정말 그런 자기 삶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유사 본질이 아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과 동일 본질이다. 라고 이단과 맞서 싸워 죽음을 각오하고 그렇게 살아가신 그것은 바로 결국 참 신이고 참 인간이라는 명제가 되는 거죠. 하나님 예수님은 참 신이고 참 인간이다 하는 것을 몸소 그냥 경험을 통해서 그분이 싸우면서 정말 그분이 막 도망치면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렇게 만들어낸 거예요. 우리의 언어로 고백하고 인정함으로써 이제 우리가 비로소 온전한 신앙을 만들어간다. 그래서 이제 이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경험, 하나님의 경험의 결정체, 아주 모여진 게 또 성경교리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첫 시간에 이제 성경교리를 얘기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성경교리는 하나하나의 구슬들이 이렇게 모여서 정말 그런 진주 목걸이를 만든 것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러한 경험들의 결정체들, 종교개혁 시대의 마틴 루터가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가톨릭의 그 교황과 싸우게 되는 그 말도 안 되잖아요. 어떻게 싸울 수가 있어요? 일개 신부가 그 거대한 권력과 그 앞에서 95개조의 반반문을 내걸면서 구원은 그게 아니야. 그 동전을 넣어가지고 넣는 순간 그 땡그랑 나는 소리가 나는 순간 지옥에 있는 가족과 친척들이 지옥에서 올라온다는 말도 안 되는 자기들 그 성당 짓고 이러려고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러한 경험들을 통해서 만들어진 게 이신칭이고 성경에 우리의 기독교 역사 속에 그러한 것들이 다 모여 있는 거예요. 지금 긴 역사 속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걸 알아야죠. 믿음의 선배들이 다 만들어 놓은 것들을 싸워왔잖아요. 다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참 인간, 이러한 것이 정말 우리의 신앙을 또 경험을 세워주는 것이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말씀을 알아가는 것, 그리스도의 지식을 알아가는 것 너무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너무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오늘도 찬양을 불렀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런 일을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우리가 이것만 말 들으면은 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데 아 그러면 뭐 왜 또 멸망을 시키신다는 거야? 막 그런 거잖아요. 이 말 속에 담겨 있는 성경 이 한 구절의 어떻게 보면 가장 압축한 거라고 하는데, 이 말 속에 담겨 있는 의미를 우리가 알려면은 딸랑 그렇게 한번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어렵죠. 독생자를 주신 이런 이 의미는 무엇인가? 또 멸망하지 않게 한다는 건 또 뭔 의미인가? 도대체 이 땅 가운데 뭔 일이 있었나? 우리가 이러한 맥락들을 알아가는 것. 그래서 성경교리들을 차근차근 알아가는 것. 급하게 알아가는 게 아니라 차근차근. 또 성경에 구속이라는 말이 나와요. 구속. 구속이라는 단어 하나. 구속? 요즘 애들 딱 들으면 구속? 뭐 검찰이 누구 구속했나? 구속이라는 말을 써보진 않으니까. 그런 말 외에는 성경에서 구속을 빼놓고는 얘기가 안 되는 거죠. 우리는 구속받은 백성입니다. 우리는 구속받으면서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백성이에요. 그 놀라운 사건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시면서 보여주시잖아요. 그 구속이라는 그 사건, 구약 성경 내내 흘러오는 그 구속의 사건, 선지자들이 외치는 그 구속 신앙,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들을 우리가 차근차근 이렇게 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역사예요, 역사. 성경은 역사입니다. 성경은 일어난 일이에요. 일어난 일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뭐 누가 소설 문장 소설 쓰는 게 아니잖아요. 일어난 일을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단지 책을 한 문장 읽는 명제만 읽는다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성경 하나님의 경험과 이런 그리스도의 결정체, 교리들, 성경 교리를 통해서 우리가 그 의미들을 알아가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그걸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것들을. 그래서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신앙은 다시 이제 좀 돌아와서 오늘처럼 우리의 머리와 신앙을 사랑했을 때 우리 머리와 이 가슴 양쪽을 포함하는 거예요. 예, 이제 또 의지로 나아가야 되겠죠. 예, 머리와 가슴을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아주 동일한 것입니다. 뭐 다르게 볼 수도 있지만 아니에요.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이 그렇게 같은 것이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러나 논리적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는 없지만 감정 형태가 나타날 수 있는데, 그러나 이것이 또한 불충분하기에 우리는 이러한 신앙의 객관적인 측면을 또 들여다보므로써 보완되어야 한다는 거죠. 보완. 우리는 단지 추상적인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보여주셨어요.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맹신하는 게 아닙니다. 무조건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에요. 말씀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이삭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야곱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그런 거 점점 드러나잖아요. 이제 모세가 출애굽 하기 전에 하나님부터 이제 부름을 받지 않습니까? 모세는 자신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지도자로 여겼었어요. 왜? 자기 입지가 그랬거든요. 애굽의 왕자로 있고 어떤 모든 상황들이, 아, 하나님께서 날 이렇게 훈련시키셨나? 하지만 그게 아니었어요. 그런 거 다 잊혀버리고 그냥 광야에서 40년을 또 보내고 난 후에 하나님이 부르시죠. 평상시와 똑같은 날 양들을 치는 가운데 어떤 한 그림이 자기들에 딱 보입니다. 어떤 장면이. 불꽃이 타고 있는 떨기나무가 안 꺼지는 거예요. 광야에서 종종 탈 수도 있는데. 그래서 그쪽으로 다가가죠. 끌려가죠. 가니까 거기서 하나님 만나죠. 음성을 듣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하고 얘기해요. 이제 근데 물어봐요. 모세가. 아, 그래도 좋아요. 근데 하나님 나보고 가라고 하는데, 그럼 당신의 이름을 내가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계속 성경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걸 이제 앞 해가지고 문장을 따는 게 여호와, 야훼, I am who I am 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성경은 계속 이제 하나님 나타나세요. 하나님 일을 하시는 모습이 다 나와요. 왜 구속을 하시려고 하는가? 예. 나중에 신약에 가면은 이제 이 하나님이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하고 3년 동안 막 기따갑게 들었잖아요. 그래서 다 예수님이 들은 말 쓰는 거예요. 다 이해하는 거예요. 이제 신약성경은 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보면은 옛적에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는데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신다. 성경은 구체적으로 얘기해요. 지금 뭔가를. 우리가 뭐 꼭 종교를 비교하자는 건 아니지만 당연한 걸 그냥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처럼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객관적인 면을 또 우리가 알아가는 것이다. 우리는 감정이 있고 또 지식이, 지성이 있는 것인데 이러한 것이 잘 어우러져서 온전히 알아가야죠. 오늘 우리가 말씀 읽은 말씀에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딴 거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라고 하고 있어요 지금.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에요. 성경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너무 멀죠. 한 몇십 년 전만 계셨더라도 좀 들으면 좀 뭔가 감이 올 텐데. 바울이 그랬잖아요. 바울은 예수님 못 만났잖아요. 직접적으로. 근데 가까웠잖아요. 어느 정도? 그래도 제자들을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님 너무 알고 싶다는 거예요. 자기는 평생을 당해서. 하지만 우리도 이제 그런 제자들의 증언들을 통해서 또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 참 신이시고 참 인간이시고 그분을 우리는 알아가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믿는다는 건 그냥 단순히 지적인 동의가 아니잖아요. 순종하는 거잖아요. 그 말씀이 주인이라고 고백하면서 아는 것에 하나가 돼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루어야 한다. 자라간다는 게 뭐 하루아침에 우리가 뭐 잘합니까? 아니죠. 점진적으로 조금씩 잘하죠. 하루아침에 잘하는 거는 AI 같은 것들, 로봇. 한 번 들으면 그냥 다 막 데이터 종합하고, 예. 요즘에 보니까 그 AI가 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렇잖아요? 예전에 그 바둑도 이기고. 얼마 전에 또 보니까 이 세상에 안 계신 가수분의 목소리를 또 이렇게 또 다 데이터를 가지고 새로운 노래 불러요. 그 목소리를 가지고. 와, 신기하더라고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AI가 아니잖아요. 한 번 떠서 알면 얼마나 좋아요. 막 우리는 잊어버리니까 계속 또 읽고, 성경 보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틈만 나면. 그 외에 또 할 일들이 있지만, 틈만 나면 계속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린아이가 되지 않았어. 자라야 하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어린아이가 아니. 자라서 정말 사람의 속임수와 이 세상 사단의 간사함과 유혹과 온갖 잘못된 교훈과 풍조에 밀려서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예.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신념과 우리의 어떤 그 믿고 확신하는 바 내용이 확실하면은 흔들리지 않아요. 그게 그냥 흔들리니까 이리 갈까? 이게 맞는 것 같네? 이리 갈까? 네. 심지어 목사님이셨던 분들도 그냥 넘어가고. 네. 많이 넘어가요. 신천지가 그 기존 교회가 많이 넘어가요. 목사님을 포섭해요. 목사님들이 또 넘어가고. 아주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아주.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이러한 성경 교리의 의미들, 이제 오늘까지만 이렇게 얘기하고 다음부터는 진짜 직접 들어갈 거예요. 성경 교리. 지금은 성경 교리가 뭔가 너무 이게 크다 보니까 저도 어떻게 줄여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나마 조금씩 얘기하는데, 이제 너무 길게 하면 또 이것도 뭐 성경 고리로 빡 있으니까 직접 이제 성경부터 들어가서 하나님, 또 예수님, 또 인간, 성경이 말하는 것들을 우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우리가 교환들 지켜보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시고 그런 귀한 한 주간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시간이잖아요. 결국 우리는 소풍은 끝나요. 소풍 갔다가 갈 때 되면 선생님이 이제 호라이 불잖아요. 다 모여라 불잖아요. 결국 우리에게 남겨진 시간은 결국 얼마 없어요. 뭐 많게는 차이가 있겠지만 결국 따지고 들어가면 우리가 결국은 지금 뭐 아직까지도 뭐 남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그렇지가 않아요.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또 하나님이 정하신 것인데 결국 우리는 모든 인생을 하나님 앞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이야 뭐 믿건 안 믿건 내 마음대로 살지만 핑계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하루, 이 한 시간 너무 귀한 거예요. 지금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서 배워서 기도하고 그 하나님을 알아야지 또 그 내 하나님의 경험이 돼야 되고 내 삶 가운데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려면은 계속 이렇게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그런 생활들을 통해서 우리가 한 주간 또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한 주간도 이렇게 또 주님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알고 살아가는 일에 이제 우리의 지성과 감성이 다 온전히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일에 성경 교리가 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우리를 좀 더 확실한 그리스도의 지식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며 이끌어가시는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인도하여 주시고 늘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심이 그리스도의 지식이 우리의 감성과 온전히 하나 되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며 살아가기로 돌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